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게 된 지능형 신경공학 연구실 수석 김우진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은 Simultaneous Eye-Blink Characterization and Elimination from Low-Channel Prefrontal EEG Signals Enhances Driver Heterogeneous Detection입니다. 내용은 운전할 때 운전자의 졸음 감지에 대한 논문입니다. 저널은 IEEE 트랜잭션 온 컴퓨테이셔널 소셜 시스템으로 임팩트 팩터는 4.5이며 컴퓨터 사이언스 분야들에서 Q1급 논문입니다. 다음으로는 인트로입니다. 첫 문단에서는 유럽에서 운전사고의 25% 정도는 졸음에 의한 사고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EEG 헤어밴드로 특정한 각 밴드 파워를 사용하여 졸음을 추정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문단에서는 이때 안구 전도와 같은 노이즈로 인해 신호가 오염되기도 하며 알파의 왜곡까지도 발생시키기에 ICA로 안구 전도를 제거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문단에서는 헤어밴드는 채널이 몇개 없어 ICA를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DWT, EMD, SSA 등의 다른 신호 분해 기술을 사용하기도 하며 현재 이동 평균 ICA인 MAICA가 성능이 제일 좋다고 합니다. 네 번째 문단에서는 눈 깜빡임과 같은 안구 전도가 사실 졸음 감지에 좋은 지표가 될수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눈 주변에 저걱을 붙이는 건 불편하거나 시야를 방해하기 때문에 EEG에서 눈 깜빡임을 추출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문단에서는 이전의 내용을 종합하여 눈 깜빡임 간격인 EPI를 사용하여 EEG 채널에서 PCA DWT 기반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졸음을 판별한다고 하며 이러한 효과를 현재 성능이 좋다고 알려진 MAICA와 비교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데이터 소개인데 이제 이 논문에서 사용하는 모든 데이터는 선행 논문들에서 쓰인 데이터를 가져왔으며 먼저 세미 시뮬레이티드 EEG 데이터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이제 우리가 ICA를 이용하여 이 오지를 제거해도 실제로 이게 진짜 노이즈가 없었던 데이터인지 신뢰를 할수 없기에 20초에 눈을 감은 데이터에 선행 연구에서 가져온 10개의 각각 다른 눈 깜빡임 데이터를 들고 왔다고 합니다. 이제 아래 공식과 이 그림과 같이 이 데이터로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를 만드는데 왼쪽 그림에서 이 A는 이제 20초의 EC 데이터이고 B는 이 눈깜빡임 노이즈, C는 이제 평균 길이가 2.7초인 20에서 60Hz의 가우시안 노이즈라고 합니다. 그리고 D는 이제 만들어진 데이터로 위에 공식과 같이 사용되는데 X는 이제 원래 데이터이고 이 K는 이 채널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M은 이제 눈 깜빡임 노이즈이고 V는 이 가우시안 노이즈라고 합니다. 이 M 앞에 있는 A는 이제 채널마다 노이즈의 크기가 다르게 나타날 것이기에 선행 논문에 따라 이 채널마다 다르게 이 노이즈가 나타나게 설정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만들어지는데 이때 실제 운전 중 착용하는 EEG 장비는 채널 수가 적기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이 측정된 데이터에 2개 채널, 4개 채널, 8개 채널을 이용하여 이 3개의 채널 종류로 데이터를 100개씩 만들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 실제 눈 깜빡임 데이터에서의 정확도를 확인하기 위해 10명의 피험자의 100개 데이터를 취득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선행 논문에 운전 중 데이터를 사용하였는데 이게 12명의 피험자의 5분 데이터를 20초로 애폭하면 180개여야 하는데 이것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따로 없고 참조 논문을 두 개를 해놔가지고 그것도 확인해 봤는데 이 정확한 언급이 따로 없어가지고 제가 이해한 대로 말씀드리면 이제 분류를 진행할 때 정답이 필요한데 이 5분간의 데이터 중 20초에 가장 깨끗한 그러니까 노이즈가 없어 보이는 20초를 이 분류 정답으로 사용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외한 졸음 상태와 경계 상태 각각 20초에 168개의 트라이얼을 이용하여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제한된 알고리즘을 설명하기 전에 쓰이는 이론들을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자면, 먼저 VME는 EEG 신호에서 특정한 주파수 대역의 신호를 분리해내는 방법으로 쉽게 눈 깜빡임 신호를 분리해내는 것입니다. 이 관심 있는 주파수 범위의 신호만을 추출하는 방법입니다. PCA는 여러 개의 EEG 채널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분산 크기대로 나누어 노이즈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주 성분만을 남기는 방식입니다. DWT는 이제 Discrete Wavelet Transform으로
신호를 열어 주파수 대역으로 나누어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는 제한된 알고리즘은 오른쪽 그림과 같고 이 아래 순서로 진행됩니다. 먼저 데이터를 넣고 눈 깜빡이는 거리인 EMI를 찾는데 이때 VME를 사용하여 눈 깜빡이는 신호를 추출합니다. 이때 최고점을 기준으로 이 BI를 정의하고 이 스레시홀드를 넘는 피크들 중눈 깜빡임에 의한 피크라고 생각되는 것을 이 제로 크러싱 방법을 통해 깜빡이는 간격을 정의합니다. 이 제로 크러싱은 간단히 0을 기준으로 부호가 바뀌는 지점을 의미하며 논문에서는 이 피크를 기준으로 이전 제로 크러싱 지점과 이후 세 번째 제로 크러싱 지점을 찾아 이 구간을 눈 깜빡이는 구간으로 설정하였다고 합니다. 이제 여기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눈 깜빡임이 많으면 졸린 것, 잘안 깜빡이면 안 졸린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 BI, 이눈 깜빡임 성분 필터링을 진행하였는데 이는 눈 깜빡임을 제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PCA를 이용하여 여러 주성분으로 나눈 다음 설정해놓은 임계값 이상의 성분들을 깜빡임으로 간주하고 필터링을 진행하는데 이때 채널이 두 개면은 PC도 두 개가 나오는데 이걸 제거하면 내 신호까지 제거할 수 있어 이 DWT를 사용하여 노이즈로 판별되는 고주파를 제거하고 낮은 주파수를 넘겨 데이터를 처리했다고 합니다. 이후 릴레이티브 밴드파를 추출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졸음 상태일 때에는 세타는 증가, 알파베타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후 10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이용한 SVM으로 이 논문에서 분류를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제한된 알고리즘과 비교하기 위해 산행 논문에서 사용한 MAICA를 사용하였는데 MAICA는 이 Moving Average를 사용한 ICA 방법으로 새로 제안한 알고리즘과 비교한다고 합니다. 이후 제안된 알고리즘은 눈 깜빡임을 식별하기에 눈 깜빡임 식별은 이 True Positive Rate랑 False Detection Rate를 사용하여 비교했다고 합니다. 눈 깜빡임 제거 알고리즘은 이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Normalized Root Mean Square Error를 사용하여 평가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운전상태 식별은 민감도 특이도 정확도 및 AOC를 사용하여 계산되어 비교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성능을 평가할 때에는 이 FP1 데이터만을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결과입니다. 이제 맨 왼쪽 그림은 이제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만들어진 데이터인 세미 시뮬레이티드 데이터의 성능 평가로 마이너스 4에서 4 사이의 SNR에서 평균 93% 이상의 눈 깜빡임을 감지했다고 합니다. 가운데 그림은 이제 메소드에서 설명했던 그림에 대한 이 실제 데이터 설명으로 이 PCA를 이제 진행하고 이 주성분 중이 PCA 중에 분산이 큰 A에다가 DWT를 진행하여 이 A가 이 D가 되는 결과를 나왔습니다. 이맨 오른쪽 그림은 이제 눈 깜빡임, 그러니까 이 노이즈 제거 성능을 보기 위한 각 채널 수에 따른 NR, MSE의 결과인데, 이게 주석이 따로 없고 설명도 없어서 제가 이해한 바로 설명드리자면, 왼쪽이 이제 본 논문에서 사용한 이 제한된 알고리즘이고, 오른쪽이 이전에 성능이 좋았던 MAICA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이제 NR, MSE의 값은 낮으면은 이 필터링 과정에서 신호 손실이 적어 원래 이지 신호를 잘 보존한 것으로 말할 수 있는데,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이 이 NR, MSE가 낮아 더 좋은 성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아쉬운 점은 이런 것들을 좀 통계를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통계에 대해서는 본 논문에서 언급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실제 신호 평가인데, 이맨 왼쪽 이 그림은 먼저 플러스에서 이 초록색은 원래 신호, 파란색은 제한된 알고리즘, 그맨 아래에는 이제 MAICA로 둘다이 로우보다 노이즈가 없어진 것으로 확인되는데 여기서 기존 MAICA보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알고리즘의 이 SNR이 높으면 이 True Positive Rate가 95.2%로 이 MAICA보다 높은 성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실제 운전 중 데이터로 왼쪽 그림부터 보면 위에는 이 졸음 상태 데이터, 이 아래는 깨있는 상태 데이터인데 여기서 보면 아래 깨있는 상태에서는 이 MAICA와 이 제한된 알고리즘이 둘다이 노이즈 제거가 잘된 것으로 보이는데 위에 졸린 상태에서는 확연히 가운데에 이 제한된 알고리즘의 필터링이 이 MAICA보다 잘된 것 같은데 이는 이 오른쪽 SNR 그림을 확인하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이때 약 90% 정도의 정확도로 노이즈를 찾았으며 FDR이 평균 4.5 정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운전자 초음 감지 결과인데 탭을 1을 보면 이제 특이도, 민감도, 정확도 등을 알수 있는데 여기에 있는 블링크는 제한된 알고리즘에서 추출된 눈 깜빡임 정도와 눈 앰플리튜드로 분류한 결과로 이 탭을 확인하면 이제 안구전도보다는 그래도 EEG가 낮다고 말할 수 있고 제한된 알고리즘이 다른 세 개의 것들보다 이 정확도, 민감도, 특이도에서 전부 높아 졸음 탐지에 더욱 효과적인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논문에서는 블링크 피처에다가 EEG 데이터를 합쳤을 때, 그러니까 이 그냥 로우 데이터에다가 이 EUG 데이터를 섞는 것보다는 이 그래도 이 필터링 된 EEG 데이터에다가 이 아이블링크 데이터를 합치는 게 정확도가 높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웃긴 게 통계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이 논문 안에서 이런 방법도 없는데, 그러면서는 또 통계가 돼 있습니다. 이 통계 방법에 대해서는 또 설명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좀 이거에 대해 설명이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그래도 아이블링크를 그냥 제거하거나 아니면 그 로우 데이터에 합치는 것보다는 이 필터링 데이터에다가 이 아이블링크 데이터를 합치는 게더 효과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그림은 이 ROC 커브인데, 이때 논문에서 제안한 이 보라색, 이 제안한 알고리즘보다는 이 필터링 된 이미지에다가 이 아이블링크 데이터를 합쳤을 때이 ROC 커브가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이 내용들을 정리해보자면, 그래도 이 아이블링크 데이터가 있으면 좋다 정도로 좀 해석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논문이 좀 설명도 좀 거의 없고 데이터 설명도 주석만 딱 달아놓고서 제대로 된 설명이 없어서 좀 많이 아쉬운데, 그래도 이 논문을 이 저널 미팅으로 선정한 이유가 사실 저희가 기존에 이 유지 데이터, 그러니까 이 아이블링크 데이터를 전부 그냥 ICA 할때다 제거해버리는데, 여기서는 이 제거하는 데이터도 실제 데이터 분석에 포함해가지고 이 정확도를 높였다는 게 굉장히 흥미로워서 나중에 이러한 이 졸음 감지나 이제 여러 가지 지표들을 봤을 때좀 데이터를 그냥 제거만 하지 말고 이런 데이터를 추출해서 따로 정확도를 높인 데쓸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좀 좋아 보여 이렇게 저널 미팅 발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발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